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 가정용 PC의 수요가 급증했고 그로 인해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상황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지금 출하량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상황이 다릅니다. 줄어들고 있는 노트북 시장의 규모 속에서 애플은 이전보다 판매량이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애플 실리콘 이후 맥북이 노트북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졌고 신제품인 M2 맥북 에어의 효과가 컸습니다. 맥북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품은 당연하게도 접근성이 가장 높은 맥북 에어입니다. 울트라북 포지션에 해당하는 맥북 에어는 13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져 휴대성과 경량화에 집중한 제품이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4인치대에서 15인치대로 13인치 맥북 에어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작다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아쉬움을 느껴서 더 큰 사이즈를 사자니 선택지는 맥북 프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맥북 프로와 에어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크죠. 애플도 이러한 제품 구성이 맥북의 점유율 성장에 제한이 되고 있다 느끼는지 1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맥북 에어를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 했던 M2 맥북 프로가 출시가 밀리면서 일정이 늦어졌지만 올해 출시가 되면서 이제 15인치 맥북의 순서가 다가왔는데 15인치 맥북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CEO 로스 영은 새로운 맥북에 탑재될 15.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생산에 들어가면서 곧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했고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설 이후로 15인치 맥북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2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소식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DSCC는 디스플레이 생산 시기를 고려했을 때 4월 출시를 예상하며 4월 출시 이전에 제품 공개와 사전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고 디지타임즈는 2분기에 출시가 될 수 있다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유력한 시기는 4월입니다. 3에서 4월이 보통 봄 애플 이벤트 행사가 열리던 시기라 15인치 맥북은 새롭게 추가되는 라인업이기도 해서 M2 맥북 프로와 다르게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M2 맥북 프로를 비롯해 이벤트 이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제품들이 많아서 이벤트를 개최할 만큼 출시가 예고된 제품들이 없습니다. 애플이 수년 동안 개발 중인 MR 헤드셋인 가칭 리얼리티 프로를 봄 이벤트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15인치 맥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의하면 15인치 맥북은 맥북 에어와 다르게 M2와 M2 프로 옵션이 존재할 것이라 합니다. 에어만큼 경량화에 집중한 제품이 아니기도 해서 네이밍이 맥북 에어가 아닌 그냥 맥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5인치 맥북은 디스플레이 크기에 대한 아쉬움과 에어와 프로 간의 가격에 대한 아쉬움 등 애매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 출시된 15인치 맥북 프로 이후 오랜만에 출시되는 15인치 맥북이자 처음으로 출시되는 15인치 맥북 에어는 과연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5인치 맥북 에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